앞서서 time reversal symmetry를 회복하기 위해서 leapfrog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봤고, 그 다음에 modified midpoint 방법을 봤고요. 그 다음에 bullish store 방법으로 굉장히 정확하게 에러를 또 extrapolate를 해가지고 해를 구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볼 방법은 그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한 방법인데, 에너지 보존이 잘 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몰레큘러 다이나믹스를 할때그 기반이 되는 방법이고요. 벌렛 메서드 또는 벌렛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방법이고, 꽤 오래전에 제안이 된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립프로그 알고리즘하고 관련이 있고요. 이것도 물론. 그 다음에 두 가지 플레이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지션 벌렛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 벌렛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두 개가 다른 점은 뭐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포지션이 이 midpoint 에서 estimate가 되는 거고, 이제 velocity bullet은 velocity가 midpoint에서 estimate가 되는 겁니다. 앞서서 본그 leapfrog 알고리즘과 비교해서 이 bullet 알고리즘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self starting 하다는 겁니다. 즉, initial 그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거기서 그냥 시작을 하면 되는 거죠. 앞서서 본 leapfrog 알고리즘은 처음에 midpoint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뭐 룬게쿠타를 쓴다든지 아니면 오일러를 쓴다든지 했죠. 거기서 에러가 더 발생을 했고,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미드포인트, 모디파이드 미드포인트 메서드, 그다음 좀더 시스테매틱하게 에러를 없애기 위해서 되게 타임 컨슈밍한 불리시 스토어 알고리즘이 나왔었죠. 자, 벌렛 메서드는 셀프 스타팅 하기 때문에 미드포인트를 그 우리가 억지로 계산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해서 알고리즘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건 타임 리버설 하고요. 그 다음에 앵글러 모멘텀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존이 됩니다. 넓은 카테고리에서는 이건 심플리스틱 인테그레이터에 속해요. 심플리스틱 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벌렛 메서드도 역시나 그 세컨 오더 룬게쿠타 계열이기 때문에 폴스 오더 룬게쿠타보다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대량의 그어 아주 큰그 동력학 문제를 풀수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이 될수 있는 방법이죠. 심플렉틱 하다는 의미가 뭔지 여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이니셜 컨디션으로부터 그 타임 이볼루션을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이 페이지 스페이스, 즉 제너럴라이즈 코디네이터하고 제너럴라이즈 모멘텀으로 만들어진 멀티 디멘전에서 어떤 면적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모양은 타임 이볼루션 진행을 해서 이 뉴턴 방정식이라든지 뭐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를 진행을 함에 따라서 모양은 변하겠죠. 그러나 이 면적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게 리우빌 세어름이거든요. 이 리우빌 세어름이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를 하는 시스템은 무조건 리우빌 세어름 만족을 해야 되고, 그걸 심플렉틱 네이처라고 불러요. 그 심플렉틱 해야만 그 우리가 아는 동력학 특성들을 이 방정식이 가지게 되죠. 해서 우리의 해밀토니안 다이나믹스는 그 뇌더 세어름에 의해서 어떤 컨티뉴어스 스매츄리가 있을 때 반드시 보존되는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최대 전제 조건이 우리의 방정식도 이 리우빌 세어럼, 즉 심플렉틱 네이처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건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건데, 그림을 보자면 이 서로 다른 이니셜 컨디션이에요. 거기서 출발했을 때이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보면 모양은 많이 변하지만 이 넓이는 결국 변하지 않아요. 좀더 진행을 해보면 이게 막좀 채워질 텐데 변하지 않습니다. 본격적으로 벌렛 알고리즘을 한번 보도록 하죠. 벌렛 알고리즘은 되게 단순해요. 일단 이 포지션이 있을 때 t 플러스 h와 t 마이너스 h 이제 두 값을 얻기 위해서 한번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전으로 전개를 해보는 거죠. t 근방에서
전개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뭐그첫 번째 미분통은 벨로시티일 테고 두 번째는 이제 엑셀레이션이고 이런 식으로 하이 오더 디퍼런셜이고 쭉 나오겠죠. 그렇죠? 얘를 더하면 이제 벨로시티 텀은 없어지고 엑셀레이션 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이 오더 텀이 H4승이 되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여기서 에러가 이 오드 파워 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홀수차 텀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자체로 볼 때, 이 에러가 우함수이기 때문에, even function이기 때문에 이 time reversal, symmetry를 테스트를 해볼 때, h를 마이너스 h로 바꿨을 때 똑같습니다. 물론 아까는 이제 오드 파워라서 뭐 그렇다. 그런데 왜 지금은 even 파워냐? 이게 앞에가 모양이 달라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h를 놨을 때 이게 플러스 h가 되죠.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두 개의 자리를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때는 에러가 이제 even 파워라야 translational 그 time reversal symmetry가 만족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time reversal symmetry가 만족이 되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요. 일단 시간이 3개가 필요합니다. 이 방정식을 갖고 놀기 위해선 t 다음에 t 플러스 h, t 마이너스 h 세 개가 필요해요. 우리는 보통 하나를 갖고 시작을 하죠. 이니셜 컨디션. 그래서 이 방정식 자체는 셀프 스타팅 하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이니셜 그 포인트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벨로시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보통 벨로시티가 필요하거든요. 벨로시티를 계산을 하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포지션을 얻어낸 다음 미분을 해가지고 벨로시티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더뭐 부정확함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한 단점이 있어요. 해서 이걸 직접 그대로 쓰진 않고요. 좀 바꿔서 쓰는데요. 자, 다음의 방정식을 한번 보죠. 자, 이거는 그냥 R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를 한 겁니다. 그쵸? 첫 번째 미분텀, velocity, 두 번째 미분텀은 acceleration, 하이 오더가 나올 거고. velocity도 똑같이 할 수가 있죠? 한번 미분을 해주면. 그쵸? 그 다음에 acceleration도 똑같이 한번 더 미분을 해주면 계산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여기서 G 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세번 미분한 텀, 세번 미분한 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acceleration을 갖다 쓰면 다음과 같은 식으로 변환이 돼버리겠죠. 해서 이걸 집어 넣으면 이제 velocity에 대해서 at 플러스 h와 at에 의존하는 그런 방정식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되면 다음에 방정식 두 개가 결국 만들어져요. 하나는 그냥 R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한 거. 이고 나머지 하나는 V하고 A로부터 이 third order differential을 없앤 거죠. G를 없앤 거죠. 그렇죠? 자, 오리지널 벌레 메서드하고는 유도 과정이 좀 다르긴 했지만 이걸 따지고 보면 오리지널 벌레 메서드가 회복이 됩니다. T를 T-H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과거로 가는 거죠. 과거로 돌린 다음에 R에 T -H랑 T 플러스 H랑 합해보면 오리지널 벌렛 알고리즘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유도 과정은 조금 달랐지만 벨로시티 벌렛 알고리즘은 오리지널 벌렛 알고리즘과 똑같고요. 실은. 그래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유지가 되는 심플렉틱 인테그레이터입니다. 당연히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죠. 그리고 해밀토니안이 갖는 그런 좋은 특성들 보존량들이 다 보존이 될 겁니다. 여기선. 자, 오리지널 벌렛 알고리즘은 한 줄짜리였는데 그걸 두 줄로 푼 것에 불과해요. 그리고 뉴메리컬한 측면에서 보면 라운드 오프 에러가 문제가 되는데 항상 오리지널 벌렛 알고리즘보다 이런 라운드 오프 에러에 더 강합니다. 벨로시티 벌렛 알고리즘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오리지널 벌렛 알고리즘은 셀프 스타팅 하지가 않아요. 이건 시간 3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포인트를 알아야
나머지 한 포인트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니셜 컨디션은 보통 시간 하나에서 주어지잖아요. 자, 벨로시티 벌렛 알고리즘을 보면 그건 시간 하나만 알면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 0에서 R과 V를 안다면 그 넥스트 스텝에 R과 V를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밑에 줄에 A에 T 플러스 H가 나오긴 하는데 이 acceleration은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함수는 F equal MA에서 A를 알아야 이 미분방정식을 운동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는 그 주어진 양입니다. 꼭 이렇게 포뮬레이트 하지 않고 다른 식으로 포뮬레이트를 할 수도 있는데 뭐 이를테면 아까는 R을 건드리지 않고 V를 V의 그 third order differential을 없앴죠. 그렇죠? G를 없앴습니다. 근데 V를 가만 냅두고 R에다가 똑같은 짓을 해서 없앨 수도 있어요. 그 high order differential을. 그게 바로 포지션 볼렛인데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 쓰면 돼요. 어떤 게 여러분이 편한지 그런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쓰면 되는데 자 앞서서 유도 과정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써져 있는지 보면은 대략 감을 더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리프로그 알고리즘하고 결국은 세컨오더 룬게쿠타랑 관련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벨로시티 벌렛 알고리즘에서 R만 봐보세요. RT 플러스 H는 RT에 H 곱하기 V. V가 미드 포인트에서 계산이 되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세컨 오더 룬게쿠타 방법인 거죠. 그죠? R은. 근데 이 미드 포인트를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 미드 포인트를 타임 이볼루션 시키는 게 바로 이 벌렛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이 T 플러스 2분의 H에서 벨로시티는 오일러예요. 그러니까 T에서 출발해서 헤프 스텝, 오일러 스텝을 밟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H는 이게 좀 독특한데 T 플러스 2분의 H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그레디언트를 미래의 걸 갖다 씁니다. 근데 미래의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기서 에러들이 캔슬 아웃이 돼가지고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가 만족이 되는 거죠. 해서 R은 세컨 오더 룬게쿠타하고 똑같고요. V는 헤프 스텝으로 이렇게 계속 전진을 해나가는 거죠. 마치 리프로그 알고리즘처럼. 그러나 통상적인 리프로그 알고리즘하고 다른 점은 이게 두 파트로 쪼개졌을 때 한 번은 과거의 엑셀레이션을 쓰고 나머지 한 번은 미래의 엑셀레이션을 갖다 쓴다는 겁니다. 근데 엑셀레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니까요. 근데 벨로시티 볼렛은 그렇고요. 포지션 볼렛은 V는 그 세컨 오더 룬게쿠타예요. 그냥 V는 세컨 오더 룬게쿠타고 R이 이 헤프 리프로그입니다. 그러니까 헤프 스텝으로 전진하는데 이제 두 번째 스텝에서는 미래의 벨로시티를 갖다 쓰는 거죠. 미래의 벨로시티는 우리가 룬게쿠타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세 줄짜리로 바꾼 게 실제로 우리가 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뉴메리컬한 측면에서는 이거 메모리를 좀 더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요한 스토리지의 수를 보면 일단 V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V를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VA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R을 보죠. 여기서 R을 V를 사용해서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이제 R도 필요하겠죠. R을 뭐 두 개는 필요 없고 여기다 바로 업데이트하면 될 테니까요. 그래서 RAV가 필요하죠. RVA. 자, 그 다음에 보면 A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죠. A를 업데이트해서 V 갖고 와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니까 RVA 계속 세 개만 필요해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두 줄짜리 알고리즘으로 보면 여기는 A가 두 개의 다른 시간에서 다 필요하기 때문에 Array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세 줄짜리 알고리즘을 임플레멘트를 해요. 자, 연습을 한번 해보죠. 이제 케플러 프로블럼을 풀어볼 차례인데 이걸 벌렛 알고리즘으로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아까 세 줄짜리 벨로시티 벌렛 알고리즘이에요. 이렇게 간편하게 됐고
acceleration이 time independent 하니까 쉽죠. 자, 이거는 이제 acceleration에 해당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0률 정의하고 뭐 period 정의하고, period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놨지만 여러분이 마음대로 줘도 돼요. 그 다음에 integration 하는 step h 정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velocity boreless 알고리즘으로 해결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해보고, 뭐 h도 줄여보고 t도 바꿔보고, 여러분이 이 알고리즘을 이해를 한 다음에 좀 갖고 놀아보세요. 자, 여기서 포즈하고 여러분들이 velocity boreless 한번 복습한 다음에 여기서 example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봅시다. 에너지가 진짜 컨저브가 되는지, 앵귤러 모멘텀이 컨저브가 되는지. 뭐 에너지 이제 답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봤더니 진짜 에너지가 잘 컨저브가 돼요.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도 이제 x 크로스 p 해가지고 보면 아주 잘 컨저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플렉틱 그 인테그레이터의 가장 간단한 형태라고 할수 있는 그 벌렛 알고리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게 이제 롱타임 시뮬레이션에서 쓸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끝냅시다. 자, 지금까지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때는 우리가 가정을 했던 것이 이니셜 어떤 포인트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바운더리 밸류를 고정해 바운더리 밸류가 주어져 있고 그걸 맞추는 답을 찾아야 될 때도 있어요. 뭐 가장 간단하게는 이런 경우죠. 우리가 공을 위로 던져요. 공을 위로 던질 때뭐 10초에 땅에 떨어진다. 그때 얼마나 빠른 속력으로 위로 던졌는지 구하라. 그런 게 바로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니까 10초 지나서 땅바닥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바운더리죠, 그게. 거기에 맞는 이니셜 컨디션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죠. 그때 쓸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아마도 슈팅 메서드라고 불리는 방법 같아요. 트라이를 해보는 거죠. 바꿔가면서 트라이를 해보고 걸릴 때까지 이제 던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타임 대 하이트의 운동 방정식 풀어가지고 곡선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여기에 이니셜 그 벨로시티는 다 다르겠죠. 그죠? 그때 하필이면 10초가 지났을 때 0이 되는, x가 0이 되는 답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답을 구하는 건 우리가 이미 해봤죠. 이게 바로 루트 파인더. 그러니까 루트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자,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는 이제 룽게쿠타 방법으로 풀었는데, 이건 뭐 롱타임 시뮬레이션 할게 아니니까요. 자, 위로 던지는 문제는 뭐 운동 방정식 간단하고요.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뭐 여기서 중력 가속도 놓고 뭐 매스는 필요가 없을 거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이트를 계산하는 그런 펑션이죠. 그죠? 어떤 기븐 이니셜 벨로시티가 주어졌을 때, 이니셜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 10 진행을 해서 10초까지 진행을 해서 그때의 그 도달 거리를, 높이를 구하는 그런 펑션이에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 트라젝토리가 RK4 룬지쿠타 포스드 룬지쿠타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펑션이 되고, 그게 제로가 되는 그런 V를 이제 이 뉴턴 솔버 또는 여러분이 구현한 어떤 루트 파인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뉴턴 방법으로 구한 거고요. 이걸 뭐 여러분이 임플레멘트한 그 예전에 강의를 보고 임플레멘트한 다른 펑션을 써서 해봐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해 본다면 이게 49.05가 나옴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던져서 맞을 때까지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트라젝토리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게 걸릴 때까지 가는 게 슈팅 메서드입니다. 그거를 스마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뉴턴 솔버 같은
원디멘셔널 루트 파인더를 쓴 거고요. 자, 바운더리 밸류 프라블럼의 다른 형태는 이 슈뢰딩거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아이겐밸류 프라블럼이죠, 여기선. 자, 보통 우리가 슈뢰딩거 방정식을 풀고자 하는 게 이 웨이 펑션하고 아이겐밸류잖아요, 그죠? 이걸 슈팅 메서드로 쓸 수가 있나? 좀 힘들어요. 자, 바운더리 밸류 프라블럼인 이유는 일단 이 웨이 펑션을 여러분이 제네레이트를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이 뭐 처음에 x가 0일 때 0에서 출발을 한다, 그건 정해줄 수 있죠. 근데 이 웨이브가, 이 웨이브라는 건 미분 방정식이 해죠. 해가 어떤 L 포인트에서, 뭐 파티클 이너박스 문제라면 0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답을 구하면 되는데, 슈팅 메서드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앰플리튜드가, 노말라이즈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분 방정식 자체에서는 노말라이제이션 컨디션이 없어요. 그건 우리가 추가로 넣어주는 거고요. 따라서 수많은 0에 도달하는 패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슈팅 메서드로 풀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나 기본적 아이디어 자체는 비슷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게 슈팅 메서드로, 앞에서 봤던 슈팅 메서드가 왜 이 문제에 적용하기 어려운지 한번 보죠. 앞에서 봤던 슈팅 메서드는 여기 도달하는 그런 이니셜 컨디션 찾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이니셜 컨디션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자, x가 0일 때 0이다, 그건 주어져 있지만 벨로시티도 필요하잖아요. 이 벨로시티라면 이때는 웨이브 펑션의 미분값이 되겠죠. 이 미분값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정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따라서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아무거나 정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할 건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그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형태로 바꿨을 때 이 에너지가 일단 파라미터로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렇게. 그 외에는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했던 대로 여러분이 이 룬지쿠타 폴스 오더를 사용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에 대한 펑션을 만들어야 해요. 이 어떤 에너지를 주고 이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x가 l인 점에서 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때 정확히 우리는 이니셜 컨디션 찾는 게 아니죠. 이니셜 컨디션은 여기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주는 건, 물론 x에서 웨이브 펑션 값은 0으로 줘야 되고요. 근데 웨이브 펑션 미분 값은 아무렇게나 주면 됩니다. 1로 줘도 되고 2로 줘도 되고. 이때는 이걸 찾는 게 아니고 에너지를 찾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x가 l일 때 그 웨이브 펑션의 미분값은 상관없고 그냥 값을 이제 뱉어 주게 되는데, 그게 0이 될, 즉 루트 파인더를 사용해야겠죠. 0이 될 그때 에너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뉴턴 솔버나 여러 가지 여러분이 배운 다른 솔버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두 가지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봤는데, 하나는 슈팅 메서드, 어떤 타겟이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맞출 이니셜 컨디션 찾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 이거는 방정식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이때 이니셜 컨디션이 정확하게 그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슈뢰딩거 이퀘이션을 봤듯이 이 디리버티브는 우리가 마음대로 놓을 수가 있잖아요. 웨이브 펑션이 노멀라이즈가 안 돼도 에너지는 똑같으니까 어쨌든 여기만 맞추면 되는 거죠. 해서 이 그 방정식 자체의 파라미터를 맞추는 경우, 이제 두 가지의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연습을 해보세요.